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차두루입니다. 2019년 4월 21일에 대중에게 처음 정식으로 알려진 제우스 FC는 국내 신생 종합격투기 단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경기는 지난 7월에 열렸던 제우스 FC 그 두 번째 대회에서 탄생한 명경기입니다. 이전 2승 팀매드 소속의 명재욱 선수와 팀 베스트 소속의 우즈베키스탄 파이터 네마툴라 자리포브 선수의 경기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저희 차도로 채널 지금 수개월째 1일 1영상 제작하고 있는 만큼 매일 올라오는 영상 놓치지 않기 위해 구독하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음향사고로 인해서 첫 1분 동안은 오디오가 없는데요. 그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대신 1분 금방 지나가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십시오. 어쨌든 경기 시작합니다. 가볍게 타격 주고받고 있는 두 선수 차도르 로고 쪽에 있네요. 잽. 자, 케이지 중앙으로 합니다. 오, 타격 주고받는 두 선수. 킥. 잘 피해줍니다. 잽이랑 레그킥으로 거리 재고 있는 자리포브 선수. 마찬가지로 킥으로 응수하는 명재욱 선수. 오, 무게 실린 큰 펀치들 나왔는데 명중하지 않았고요. 양 선수. 잽 페인트 날리면서 거리 재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명재욱 선수 날카로운 잽 날렸으나 명중하지 않았습니다. 아, 빠릅니다. 두 선수 정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역시 라이트급 매치인 만큼 두 선수 움직임 굉장히 빠르죠. 자, 페인트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와, 저 오버핸드 맞았으면 난리 났을 텐데 아쉽게 빗나갑니다. 자, 신중한 두 선수. 명재욱 선수가 조금 더 압박을 가하면서 케이지 쪽으로 자리포브 선수를 몰아넣는가 싶었는데 영리하게 자리포브 선수, 명재욱 선수의 오른쪽으로 돌아넣으면서 다시 케이지 중앙에서 싸우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자, 가벼운 타격 주고받고 있는 두 선수. 불꽃이 튈 것만 같습니다. 긴장감이 오르고 있죠. 오, 또 날카로운 잽. 자리포브 선수. 자, 양 선수의 왼손이, 네, 두 선수 모두 왼손이 예사롭지 않죠. 오, 묵직한 레그킥. 아, 예, 오디오 돌아왔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 지금 무거워서, 오, 예, 지금 난타전 잠깐 있었고 명재욱 선수 오른손 명중시켰습니다. 야, 유효타 제대로 허용한 자리포브 선수 분명히, 오, 오버핸드 또, 예, 방금 펀치는 첫 번째 펀치만큼 정확한 정타는 아니었습니다만 어쨌든 데미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자리포브 선수 인사이드 레어킥 두 번. 레어킥도 꽤 많이 허용했는데 근데 외형상으로는, 네, 겉으로 보기에는 자리포브 선수 멀쩡해 보입니다. 굉장하네요. 맷집. 자, 명재욱 선수 안면 명중을 잘했는데 오히려 하단 공격 잘 섞어주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움직임. 자, 잽으로 거리 재고 있는 자리포브 선수. 오, 명재욱 선수 무게 실린 펀치가 명중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거리 조절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데 자랑스럽네요. 아, 자리포브 선수의 한 박자 늦은 카운터 명재욱 선수 잘 막아냅니다. 굉장히 신중하죠 지금도. 명재욱 선수 아까 정타 몇 번 맞췄을 때 괜히 흥분해서 들어갔다가, 예, 경기를 그르치는 선수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명재욱 선수는 오히려 더 신중합니다. 유리한 거 알고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야, 페인트 섞어주면서, 오우. 예, 지금은 양 선수 모두 백스텝이 굉장히 뛰어났네요. 자리포브 선수도 뒤로 가면서 펀치 잘 피해줬고, 명재욱 선수도 자리포브 선수의 반격 뒤로 가면서 잘 피해줬습니다. 어, 잽으로 재미 많이 보고 있습니다. 명재욱 선수. 자, 케이지 중앙에서, 예, 신중하게 거리 싸움하고 있는 두 선수. 레그킥 묵직합니다. 오, 들어오라고 하죠. 오히려 도발하는 겁니까 자리포브 선수. 상대방이 실수하길 기다린, 와, 네, 스피닝 오른손. 갑자기 자리포브 선수 불붙었습니다. 조금 무리수를 두는 듯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무거운 샷을, 무거운 펀치, 무거운 킥을 노리고 있죠. 리스크 굉장히 높은, 네, 공격들이거든요. 명재욱 선수 전혀 동요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사이드 레그킥.
또다시 저 분명히 데미지 이제 슬슬 축적이 될 텐데 바지가 길어서 잘 보이진 않지만 자리포브 선수 왼다리가 살짝 빨갛죠? 네, 빨갈 수밖에 없죠 사실. 예. 서서히 느낌이 올 겁니다. 아무리 아드레날린이 많이 분비된다고 해도 하지만 방금은 오히려 자리포브 선수의 레그킥 좋았습니다. 더 들어오라고 합니다. 아무런 타격이 없으면 들어오라고 할 리가 없거든요. 레그킥 분명히 데미지가 있으니까 예, 들어오라고 하는 걸 겁니다. 레그킥을 맞고 들어오라는 거는 네 방금은 오히려 자리포브 선수 날카로운 펀치였죠. 어쨌든 레그킥을 맞고 들어오라는 거는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레그킥 그만 때리고 나랑 난타전 하자 이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그렇게 1라운드 끝나고요. 일단은 명재욱 선수가 유효타를 더 많이 적중시키고 압박을 더 잘 가하면서 조금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포인트 상으로는 명재욱 선수가 더 앞서고 있지 않나 감히 제가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 일단은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에 반해 자리포브 선수 맷집이 얼마나 좋은 선수인지는 저도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많이 저렇게 무거운 묵직한 샷들을 받아줄 수 있을지 안면으로 저렇게 많은 타격을 허용하면은 분명히 KO 당할 수 있거든요. 또 모르죠. 어마어마한 말도 안 되는 비현실적인 맷집의 소유자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렇게 2라운드 시작합니다. 터치 글러브 하면서 케이지 중앙에서 시작하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명재욱 선수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리포브 선수 아까랑 마찬가지로 명재욱 선수의 오른쪽으로 케이지 쪽으로 몰릴 것 같으면 오른쪽으로 돌아주면서 영리하게 중앙으로 포지션 복귀하는 모습입니다. 잼 날리면서 거리 조절하고 있는 두 선수 인사이드 레그킥 묵직합니다. 역시 라이트 자 정확히 굉장히 많이 허용하고 있는 자리포브 선수 괜히 뒤돌려차기 노렸다가 지금 왼손 오른손 다 허용했죠. 묵직한 훅이었는데 일단 서 있습니다. 와 명재욱 선수 흥분하지 않고 절제하는 것도 대단하고 자리포브 선수 두 발로 서 있는 것도 대단합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상할 수 없어요. 격투기는 언제나 그렇듯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거든요. 신중히 거리 재고 있는 두 선수. 야 명재욱 선수 흥분 안 하는 거 대단합니다. 자리포브 선수도 일단은 회복을 하고 있고 거리 재면서 근데 로블로 네 괜찮다고 합니다. 경기 속행 근데 쉬고 싶다고 하네요. 어떻게 되는 거죠? 명재욱 선수 괜찮은 건지 안 괜찮은 건지 로블로가 인정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겠는데 경기 속행입니다. 로블로 인정 안 된 것 같죠? 일단 네 케이지 중앙에서 다시 싸우기 시작하는 두 선수. 명재욱 선수 과연 방금 그 로블로로 타격이 있을지 또 이렇게 의도되지 않은 거라고 해도 분명히 경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와 저 명재욱 선수 가드 올리고 더킹하면서 훅 오버핸드 라이트 강합니다. 인사이드 레어킥도 굉장히 잘 활용해주고 있고요. 야 매력적이네요 이 선수. 굉장히 저돌적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마리조가 벽투기지 두 선수 완전히 킥복싱 입식 타격으로 싸우고 있죠. 지금 또 오버핸드 라이트 명재욱 선수 오버핸드 파운딩 날립니다. 자 자리포브 선수 다리 붙들고 회복할 수 있을지 방어 못해주고 있죠. 이렇게 경기 끝납니다. 와 명재욱 선수 절제된 모습 보여주더니 확실히 승기 확신했을 때는 그대로 경기 끝내려고 들어가네요. 멋있습니다. 야 역시 명재욱 선수 대단합니다. 팀 매드 소속 명재욱 선수 자 리플레이 중요한 장면 리플레이 다시 보고 싶은데 표정 굉장히 기뻐 보이죠. 몸짱이네요. 근육질입니다. 명재욱 선수 앞으로의 행보도 굉장히 기대되는데 그래플링 실력이 굉장히 궁금하네요. 자 여기 경기 마지막 장면입니다. 오버핸드 라이트 맞추면서 자리포브 선수 맷집이 잘 버텨줬는데 여기서는 한계를 느꼈던 것 같죠. 왼손도 맞고 약간 반강제적으로 테이크다운을 시도했지만 파운딩 전혀 방어를 못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해머피스트 그렇게 명재욱 선수 깔끔하게 경기 가져갑니다. 두 선수 모두 너무 잘 싸워줬고요. 명재욱 선수 스트라이킹 굉장히 뛰어납니다. 앞으로 행보 정말 기대 많이 됩니다. 자 2라운드 TKO 승리 명재욱 선수 너무나도 아름다운 오버핸드 라이트였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네마툴라 자리포브 선수도 너무 수고 많았고요. 앞으로도 제우스 FC의 명경기들 소개해드리는 차도루 되겠습니다. 저희 차도루 채널 지금 수개월째 1일 1영상 제작하고 있는 만큼 매일 올라오는 격투기 영상 놓치지 않기 위해 구독하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는 더욱더 재미있고 알찬 그런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차도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